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이 요새 논란입니다. 공수처가 결국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일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는데, 박 전 원장의 연이은 발언들이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뭐 제거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다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옆에 동행인이 논란입니다. 무속인이 아니냐? 라는 논란도 제기됐고, 비선 아니냐? 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비선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복합위기. 장 보셨습니까, 요즘? 장바구니에 마땅히 담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주유소 가기조차 겁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조에 불과하다. 함께 보시죠. 복합위기. 한국 경제 복합위기 시작됐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런데 저성장.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다는 거예요. 추경호 총리, 당분간 위기 지속 전망.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 붕괴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잡기에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빅스텝. 금리를 올려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또 상승한다는 얘기도 어제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고물가 잡아라. 과연 이 어려운 미션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타결, 타결. 그 와중에 대규모 파업이 있었죠. 원희룡 장관도 현장에 급히 가기도 했었는데 이 파업 어떻게 됐을까요?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일단은 타결, 봉합. 하지만 안전운임제 유지한다. 노호정 총파업 8일째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파업 국면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불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풀고 즉시 현업으로 복귀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블랙홀, 블랙홀. 한국일보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블랙홀 의미할지요? 함께 보시죠.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면 이거 블랙홀 빠질 거다. 나오지 마라. 쏟아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양보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어제 이 쓴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민주당의 패인을 지적했습니다. 공통적인 패인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걸 꼽았다라고 합니다. 어제의 이 쓴소리 모임은 대선 지방선거 연이어 패배를 평가하는 외부 인사들의 토론회였다라고 합니다. 과연 당 내부가 이 얘기를 들을지가 관건이겠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맞불, 맞불. 우리나라에서 시위와 집회는 자유롭게 펼쳐져야 한다는 게 많은 이들의 소신인데 과연 이런 시위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전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시위 집회.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시위 집회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순수한 의미의 시위와 순수한 의미의 집회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라는 이 단체가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양산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수단체가 인근에서 다시 맞불 집회. 주민들은 뭔 죄입니까?
시위와 집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여름비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20년 넘게 판사 경력이 있는 법사위 스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과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에서 블랙리스트,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사표를 종용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월성이 멈춰세웠다. 이런 의혹이죠. 그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까지 했었다라는 의혹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급기야 민주당 현역 의원, 다시 말해서 산업부의 윗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행령 통제법에 대해서 저희 어제 돌직구쇼에서 많은 격론이 오갔습니다. 특히 어제 국민의힘에서의 재선, 민주당 재선 두 분 나와서 막 찬반 양론을 뜨겁게 펼쳤는데 그 논란의 시행법, 시행령 통제법이 결국 발의됐다는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제 조홍천 의원 등 14명,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 및 인사 권한을 확대 시 통제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었죠.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논란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이수진 의원입니다.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거다. 그야말로 호들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큰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야당 공세 놀이에 빠져 있는 거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조홍천 의원과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건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선거 불복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네. 발목 꺾기다. 야, 이게 발목 잡기라는 비판 들어봤는데 발목 꺾기는 이거 더 한 수위가 높은 건데 자, 전주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목 꺾기다 나왔는데 발목 잡기와 꺾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꺾기는 아예 못 꺾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인데 중요하죠. 저는 뭐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떠한 그 입법도 할 수, 그 발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의의 결국 의도가 어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조홍천 의원님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또
행정입법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도냐. 결국은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발목 꺾이다. 그렇죠. 만약에 조홍천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 그러면 누가 발목 꺾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까 결국은 정부 발목을 잡는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는 일단 이러한 저의가 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불순한 이러한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 내린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는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신 거죠. 예. 뭐 저희가 잘해서 마른 표를 얻은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표를 주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는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채찍을 드셨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잘 민주당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할 것은 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못할 때는 이것을 이제 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정부 발목 꺾기 예. 내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뜻을 정말 잘못 해석한 뭐 이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가적인 또 시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행정입법권 침해가 맞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행정입법권은 행정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3권이 분립돼 예, 이것은 있는데.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대통령 거부를 행사한 것이 이것이 무슨 대통령이 몽리를 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권 분립에 굉장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그런데 또 발의를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이러한 비판 해소를 할 수밖에 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일 땐 가만히 있다가 야당 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일 못하게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건 발목 잡기 내지 발목 꺾기다 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해당 내용 타이밍에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뭐 시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뭐 타이밍이 사실 이제 입법을 하고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이 구성되고 나서 해당 상임위에 넘어갈 거라서 이 타이밍 문제는 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말씀. 결국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된 얘기군요. 검수완박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시행령을 비틀어서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돌직구쇼를 봐라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은 채널 A는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이 정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서는 또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물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맞고요. 거기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거기에 대한 통제를 국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법률, 위헌적인 법률을 그러면은 발의 통과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뭐 명령이 헌법 또는 뭐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그럼 사법부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행정 입법이 뭐 대통령령이나 아니면은 뭐 장관령 뭐 이런 거 부령 이런 것이 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지 여부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거는 사법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지금 심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그 법률의 뭐 범위를 벗어났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권을 지금 이 개정 안에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국회는 어떠한 그런 뭐 입법을 행사하는 함에 있어서 이런 그 법률적인 것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에서는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법률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은 그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구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상위 법안과 맞느냐 그리고 다른 법 체계 질서와 맞느냐 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대통령으로 고쳐놓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의 오늘 의견도 상당히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희가 있는 입법 발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마땅한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비단 단순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판하면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도 블랙리스트 하고 있네 이런 차원의 비판의 목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가 가동됐던 상당한 목적이 탈원전, 대통령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블랙리스트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심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는데 이 산업부를 넘어서 윗선까지 연루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인사도 검찰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상용 민주당 의원. 당시 문재인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 산업부 윗선에 전달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리스트가 전달된 대상자들은 다 임기가 남아있지만 사퇴를 했다. 즉,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산업부에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고 산업부 윗선, 즉 문재인 청와대 인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 중 첫 수사 대상에 포함이 이로써 됐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산업부 차원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찍어서 사퇴를 받았느냐 의혹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 청와대겠죠. 청와대에서 백 장관 이거야 이거 리스트 이 사람 처리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국면이 전혀 다른 건데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운규 의원은 청와대에 있었고 그때 당시. 그렇죠. 근데 백운규 의원 백운규 장관 박상혁 의원은 네, 박상혁 의원 청와대에 있었죠. 근데 이제 백운규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 이제 산잡으로 한 곳이 이제 산하 기관이 꽤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그 부서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 탈원전 정책이거든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발전사 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사 사장들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산하 기관의 어떤 공공기관의 임명 자체를 장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리스트를 만들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사장들에 대해서 대표들에 대해서 사표를 내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장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냐. 검찰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수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인사수석실에서 이런 뭐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퇴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 이건 청와대 뜻이다. 내 뜻이 아니고 예. 그런 취지로 압력을 가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검찰의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인사비서관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지금 민주당의 박상희 의원이죠. 이제 박상희 의원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상희 의원은 그 당시에 비서관실의 일개 행정관에 불과했어요. 예. 그럼 행정관이 그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수석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수석이 자기 마음대로 뭐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대통령 측근과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어떤 기관장을 잘라내라. 그리고 어떤 기관장으로 대체를 해라. 예. 그런 지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일단 비서관실의 행정관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비서관에 갈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수석비서관이 과연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예. 수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정치 모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3년 9개월 동안 수사를 하다가 대선에서 정지를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산자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 그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탈원전 의혹과 이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 의혹까지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검찰이 증거까지 확보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민주당 현역 박상혁 의원이라는 건데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과 이 의혹을 보도한 타사 기자들이 박상혁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는 조간신문의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산업부 인사들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데 중앙정부 담당 핵심 관련국장에게 사표 좀 내라는데 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정권 초기에 근무사지 이걸 해주라.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네들 내보낸 것처럼 안 보이려면 의미인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지.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뭐 박상혁 의원의 해명은 안 나오고 있는데 기자 동아일보 기자들의 연락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비단 뭐 대통령의 임기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때처럼 청와대 인사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불편한 사람들을 잘라내라라고 종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까지 청와대 관계자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서 예. 그와 연동해서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사실 청와대와의 어떤 그 말하자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신미숙 그 균형인사비서관 넘어서 조인옥 인사수석 이분들이 원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부터 이렇게 조사 대상이었는데 산자부까지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현재 사실은 박상혁 의원은 현직이 국회의원이라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 당시로 보면 인사수석실 밑에서 일한 뭐 행정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하이라키 상으로 보면 높은 직급은 아니란 말이죠. 말단 행정관이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예. 것은 넘어서 책임을 지으면 당시에 최이봉 말은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그 넘어서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서실장이나 특히 백운규 그 장관 같은 건 임종석 실장이나 또 넘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론적으로 본다라면 왜 이 수사를 남겼냐 검찰 입장에서는 못했다라는 것이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백운규 장관의 문제는 단순히 블랙리스트 사건 넘어서 산자부 직원의 어떤 뭐 파일을 폐쇄했다든지 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루 사이에 어떤 그 원전 에너지 대책 기구의 논의들을 급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해석을 뛰어넘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좀 변곡점이 될 만한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잖아 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복이냐, 자기들이 못하게 막았던 거 아니냐 라고 양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적폐청산 그리도 좋아하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만큼 친문 검사들의 패악질이 심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정권 바뀌자마자 검찰이 보복수사에 나섰다, 몸을 던져서 막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폐청산 좋아하시더니 적폐청산이 자기로 몰리니까 왜 반발하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전영기 의원님, 이거 보복수사라고 보세요? 보복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타겟을 하고 있는가가 점점 타겟하고 올라가면 보이는 이런 전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직 의원인 박상혜 의원을 타겟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말단 행정 직원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 수사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재 의원님. 그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권력수사 뭉개기 때문이었다. 네, 그런 것이죠. 방금 신현영 지금 의원 말이 뭐 3년이 지나도록 수사하지 않았다고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수사를 뭉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정부 검찰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정상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2019년 1월에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 남동 발전, 한국 남동 발전 등 8개의 이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그러니까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이제 강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사표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이것은 올 1월에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랑 똑같은 판박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신미숙 인사균형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올 1월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2019년 1월에 이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예,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올 3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뭉개고 있었다. 예. 그러다가 이게 또 그냥 그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뭐 간보기 수사를 하는 건지,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은 기소가 됐어야 되는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뭉갰기 때문에 이제서 정상적인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과연 이 수사의 끝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수사는 결과로 말하는 거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오늘 뜨거운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 뜨거운 소식 세 가지를 먼저 오늘은 여러분께 선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첫 번째는 박지원 전 원장인데, 박 전 원장이 X파일 발언부터 선거법 위반 기소해야 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까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수장의 입이 너무 가볍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사항입니다. 함께 보시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본인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어요. 요즘에 복날 개맛든 맞고 있다. 복날 개맛든 맞고 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맛든 맞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문제죠. 몰매 맞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죽을 지경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입에서 푸틴이 곧 제거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첩보를 기반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냥 소회인지 아무튼 논란입니다. 푸틴 제거설 들어보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또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러시아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예. 거기에다 팔아야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우리도 진출을 해야죠. 아 이게 무슨 약간 뭐 북한 김정은 사망설 옛날에 논란됐을 때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전문가 네. 러시아에서 유학한 김영주 의원님 네. 푸틴이 제거된다. 아니 전직 국정원장에 입에서 너무 진지하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우리 국정원이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박지원 전 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제거될 수 있고 김정은도 제거될 수 있고 다 제거돼. 예.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누구든 어디든 제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누가 얘기했느냐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피커의 문제다, 화제의 예,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면 아무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저 상태에서 저거 되겠어? 누가 해도 저 제거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역으로 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역설적이기도 러시아는 전대미문의 흑자를 낳고 있고요. 밀,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아, 우리만 이렇게 고생이네? 예.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가 짜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지 않나 이런 의혹까지 생깁니다. 음모론까지? 예. 제거될 일이 별로 없어요. 푸틴은 제거 안 될 거다. 오히려 뭐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병으로 좀 고통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 그거는 오히려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그런 가능성으로 보면 제거될 가능성도 극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푸틴도 출퇴근해요. 예. 뭐 우리 대통령도 출퇴근하는데 누가 어느 순간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왜 지금 국정원에 나오자마자 본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며칠 빨리 나왔다. 괘씸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한동안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바뀌자마자 나를 쫓아내더라. 섭섭하더라.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계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고 작년 초였습니까? 내가 국정원장 뵈러 갔더니 국정원 안이 굉장히 넓어요. 이것도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지원 국정원장 예. 그 만났던 얘기 해도 됩니까? 예. 그 기밀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일단 해고 봐. 뭐 예. 열심히 몸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이제 측면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국정원장이 나오면 한 3년 동안 딱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3년만. 예. 입 다물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 나이에 내가 3년 입 다물면 완전히 퇴물인데. 어? 예. 다른 사람이 5년보다 더 긴 예. 세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컨대 정말 러시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끼리 예. 정보위원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조언들 정도로 해야지 공개적인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뭐 마치 마태경 의원이 애인이 있는 것처럼 예. 혹은 뭐 윤 대통령도 X파일의 국정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의혹 부풀리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날에 뭐 맞든 맞고 있어서 얘기 안 하란다라고 하지만 푸틴 제거설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난 10일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랑 썸씽이 있다더라 라며 X파일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죠.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는 일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뭐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어떤 연예인과 썸씽이 있다더라 라는 전직 국정원장 발언. 하태경 의원은 이에 발끈한 바도 있었죠. 연예인과 썸씽. 그 썸씽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서는 한 중견 언론인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고 사찰 안 하겠다더니 박지원 전 원장은 그 X파일을 왜 읽었냐? 박지원 전 원장은 그 X파일을 왜 열람했냐? 라는 의혹을 한 언론인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정치 개입 않겠다더니 박지원 전 원장은 왜 X파일을 봤냐? 라는 의문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존 환자를 X파일 보관 중이다. 공개 시 이혼당할 의원들 많다. 국내 정치 불개입 원칙 어기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은 그 X파일을 왜 봤냐는 거예요. 누구의 자료를 왜 어떤 식으로 열람했느냐. 정말 연예인이랑 썸씽? 국정원 서버 자료 접근하려면 로그인 후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어봤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도 저 X파일을 보고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특별법 제정해서 X파일을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더라. 민주당이 여당 되니까 X파일 없애지 말자고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X파일 내가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없애지 말라고 반대하더라. 여당 되더니. 전용기 의원님 네. 반대했습니까? X파일 없애지 말자고. 그런 일은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뭐 잘못을 한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과 이 연관성을 혹시나 부풀리기로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 본인을 빨리 이렇게 모셔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직을 끝내고 나서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려고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문제에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반대한 네.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네. 저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예. 네. 그럼 김광산 변호사님. 예. 아니 왜 봤을까? 열람을 했을까? X파일을. 왜냐하면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국정원장도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은 X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열람하면 안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죠. 김광산 파일을 열어서 봤다면 네. 어우.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굉장히 보고 싶을 거예요. 아, 보고는 싶겠죠. 아, 근데 뭐가 들어가 있지 X파일 안에? 예.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만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더욱더 그 X파일에 대해서 본인이 더 보고 싶고 오히려 접근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뭐 그건 인간의 심리로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의 요즘 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하는 그런 행위, 행태들을 예. 보면 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앞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담장을 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담장 걸어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냐 오른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저런 행위 자체 왜 하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국가의 정보기관을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A, 최소한의 의무, 책무 이런 것은 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거 완전 벗어나서 지금 그만두자마자 나와서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X파일 이 얘기를 살짝 꺼냈다가 그다음에 그걸로 막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결국 언론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줄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7월 달까지 언론 출연하는 것이 빡빡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느 언론기관 수장이 나오자마자 매일 방송 출연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인사의 가장 패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치 오래 한 사람을 예. 정부기관장 수장에 앉힌 것 자체가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러한 박지원 전 원장의 행동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복귀랄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 자기 정치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그 물론 그렇게 쓰긴 했어요. 한 그 중견 언론인의 칼럼을 제가 좀 재밌게 읽었는데 정말로 X파일을 본 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 어느 연예인 썸씽 이런 얘기하는 게 마치 지난 대선 때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자료도 없으면서 윤우진 사건에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박 원장이 X파일을 봤다는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비판을 했던 말도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박지원 전 원장이 X파일을 봤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9월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물타기를 해서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고. 그게 되나요? 건들지 마라라며 소위 X파일 내용을 그때는 활용했다라고 공수처는 이번에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X파일을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가기밀을 언론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 용납 불가. 하태경, 박용진,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침묵의 시간 가져야 된다. 민주당, 얘기 않겠다면서 매일 이슈화 시키며 의문만 키운다. 라고 모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민주당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X파일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좀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X파일을 봤다고 하면 사실 이제 합리적인 또 추론이 가능한 거는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 보고가 안 됐겠냐. 사실 이제 이러한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고위 관계자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굉장히 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예. 이제 X파일을 이제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국정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대로 본인이 X파일을 봤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까지 공유가 된 거 아닐까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없애려고 했더니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했다 지금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서 좀 이것은 굉장히 진짜 기름에 그러니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에 좀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사실관계 좀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이. 뭐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장 X파일 얘기를 했는데 혹여라 해서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그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X파일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예.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도 소위 그 세월호 관계자들이 어떤 자기 파일들이 어떤가에 대한 검색들이 많이 들어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더라.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고요. 예.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문의가 있더라. 하나는 그래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기 파일이 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걸 알고 싶거나 궁금하지. 두 번째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사기획을 뭐 청탁을 하러 오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래 그런 정도의 가식거리 하는 얘기를 국정원 전체가 마치 X파일과 관련해서 뭔가를 공작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군요. 두 번째 주인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 특별 지시를 했다는 보도인데 장관님, 차관님 금지. 님자 붙이지 말라. 어떤 내용일까요? 님 호칭 의정 금지. 한동훈의 파격 지시. 한동훈 장관 지시사항 캡처보니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어요. 그 법무부 내부 문건인 거죠. 문건에서 법무부에서 공식 문건에서 향후 모든 보고서에서 장관님 님 하지 마라. 장관으로 차관님 하지 마라. 차
차관으로 해라 라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사항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실이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의전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관 차문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을 하지 말아라. 장관이 원치 않는다라고 특별 지시를 하기도 했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 이게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의전을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딱 문 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예. 내가 먼저 열 거야. 근데 이거 하지 말라. 네. 그리고 내부 보고서에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꼭 이런 거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아, 장관님 특별 관심사항, 차관님 뭐 특별 관심사항. 근데 님 하지 마라.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지키기 어려운 지령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장관님, 차관님 입에 담았는데 그 님대를 떼기가 굉장히 관료 집단에서는 특히 법무부에서 어려울 예.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께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그런데 부를 때도 님자 안 붙이라는 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한 장관 뭐 이럴 예, 수 없잖아요. 예, 밑에 사람이 한 장관 여기 앉으십시오. 어. 이렇게 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때는 장관님이라고 하겠죠. 다만 법무부가 특히 이제 사시 출신하면 뭐 20대 40대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그와 같이 굉장히 또 특히 법무부라든지 검찰이 다른 공무원보다 한 급수 두 급수 더 높이 평가받은 것도 장관급 직급이 제일 많은 예. 부처가 법무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그동안의 독재시대부터 지금 민주화시대까지 법무부나 검찰에 매우 존중받는 매우 특혜의 어떤 자리로 규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탈규제를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뭐 장관님자를 일상적으로도 빼라고 하는 건 좀 그건 아니겠죠. 예, 보고서에만 이제 그 님자를 빼라라는 의미인데 보고서 많이 작성해 본 분이 이제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변호사. 아니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까? 문서에서 님자를 빼라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탈권위. 근데 님자 뺀다고 탈권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서에서 님자를 넣는 건 사실은 공식 문서에 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공식문서는 정말 드라이하면서도 예. 원로 원칙적인 그런 문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님자를 넣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경칭은 맞는데 문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에세이를 쓴다랄지 사적인 거에서는 경칭을 넣는 게 맞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님자를 빼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 님자 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법무부에서 저는 아직도 님자를 넣고 있었나?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전 장관, 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럼 공식문서 올라왔는데 아, 박범계 장관님 수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님자 빼라고 하고 그걸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님자를 빼는 게 님을 넣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님자를 넣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할 때는 그렇게 못 하겠죠. 뭐 보고로 하는데 한동훈 장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면할 때는 한동훈 장관 식사하셨나? 당연히 대면할 때는 님자를 넣는 예. 것은 A이고요. 하지만 공식 문서랄지 내부 보고서에서는 예. 님자를 빼는 게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부 자체가 있지만 법무부는 다 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일반 법무부 직원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약간 법무부랄지 검찰이 약간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가 있긴 하는데 뭐 일단 아마 본인이 가서 딱 문서를 보니까 이거 아마 검찰에는 그런 문서가 없었을 거예요. 님자가 안 붙었을 거예요. 근데 행정부서인 법무부에 가니까 님자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런 님자를 붙여? 이건 정말 예. 고쳐야 한다 하고 한동훈 장관이 아마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아마 이제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보고서에서 이제 님자를 안 쓰잖아요. 근데 부를 때는 장관님, 총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일하게 조직 중에서 상관에게 부를 때도 님자를 빼는 조직이 있어요. 언론사들. 언론사들이겠죠. 특히 저희 동아일보는 오랜 문화예요. 전 처음에 신입 이제 수습 기자가 됐는데 차장 부장이 있는데 부장님 차장님 해야 되기 당연한데 님자를 붙지 말래. 부를 때도 저희는 부장 저는 그래도 한참 위에 있는 부장한테도 부장 이렇게 하부장 님을 빼요. 저는 하부장 식사로 가시죠. 김 부장 딱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언론사의 특성상 이 권력 관계에 주눅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동아일보 내에서 채널A 내에서부터도 이 권력 관계에 주눅들면 안 된다. 그래서 님자 빼라 부를 때도 다 김 부장. 그런 이제 그 뒤에는 극진히 하지. 김 부장 식사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서영기 의원님. 네, 저도 그 언론사에서 진짜 부장, 차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통화 내용을 봤는데요. 실제로 부장, 차장 부르는 거 보고 저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권력기관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부장, 차장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거 보고 우리가 이 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뭐 이번에 법무부에서 저런 지지사항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한번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사실상 님자를 붙이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이런 문화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되는 뉴스가 있는데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무연수원이 마치 좌천 가는 장소처럼 지난 정부 때부터 여겨졌습니다. 한 장관 본인도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바 있죠. 그런데 이 법무연수원의 자리를 5명 증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5명이 더 법무연수원으로 가나? 갈 사람이 남아있나?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연수원 검사정원 4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 전중앙지검장, 심재철 등 반윤 인사 4명이 법무연수원에 간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 한동훈 취임 후 편가르기 아니냐. 법무연수원 윤구위원 증원은 좌천 인사에 대한 신호, 5명 더 보낼 것이다. 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예결위에서 한 장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나를 법무연수로 보내지 않았냐? 나 열심히 일했다. 라고 말이죠.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금 4자리인데 기존 검사 2명을 빼면서 검찰 간부를 4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서 총 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절차 위반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법무연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법무연수원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건데 검사들이랄지 법무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법무연수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사기법 같은 강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수사기법도 좀 연구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이랄지 검찰청 직원이랄지 법무부 직원들을 할금 연수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연구만 하고 강의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내가 좌천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례적으로 보면 법무연수원 갔다가 승진을 한다랄지 살아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살아 돌아온다는 표현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끝으로 사표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인데 이번에 좀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법무연수원의 어떤 원래적 기능을 위해서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에 굉장히 협조했던 친정부 성향,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좌천을 시켜야 하는데 어디 좌천 보낼 데가 없으니까 법무연수원의 자리를 5명 늘린다고 하는데 그럴 목적으로 하는지 추후에 아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실루엣의 주인공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지난번 발사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내일 발사할 예정이고요. 발사 강행이죠, 내일.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누리호가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이 트랜스포터라고 하죠.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뉴리오의 모습이 좀 보이네요. 아직 기립은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쭉 줌을 해서 지금 실시간 바로 이 시각 생방송으로 누리호가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제 누리호의 방향을 틀어서 발사대에 기립을 시키고 뭐 연료 충전 준비를 위한 과정을 거치면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자체 로켓 추진체를 우주로 띄어 올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모습이고요. 나로호가 이동을 했습니다. 발사대로 발사대로 이동을 완료했고 누리호가 자 이제 기립을 해서 쏘면 내일 예정대로 발사를 하면 이제 이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발사 성공을 아니 많은 국민들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황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권희사랑 회장은 왜 그랬을까? 김건희 여사 옆에 그녀는 누구냐라고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옆에 있는 저 여성이 누구냐? 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영부인 옆에 있는 저분이 누구냐? 이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누굴까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구인사에 갔을 때도 동행을 했었고 이번에 봉하마을을 갔을 때도 김건희 여사의 지근거리에서 동행을 했습니다. 언론 카메라에도 정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의 의지겠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과연 누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구인사를 갔을 때도 김건희 여사 옆에 김건희 여사 측은 저분밖에 없어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이번 봉하마을 갔을 때랑 비슷한 차림새에 여성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구인사에서도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오죠. 자, 이번에 봉하마을을 갔을 때도 바로 김건희 여사 뒤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화면에서도 본인이 모습을 드러내죠. 비슷한 옷차림의 이 여성, 과연 이거 누굴까요? 자, 이렇게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도 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여성이 누구냐?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을 때도 바로 뒤에서 사실 옷차림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묘역을 찾을 때 과연 적절한 옷차림이냐라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여성이 누구냐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인사를 갔을 때도 봉하마을을 갔을 때도 동행한 걸로 봐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유추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주장 들어보시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변심,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봉하마을에 동행한 사람을 두고 무속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고리를 능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속인 논란에 비선 기세 기승을 떨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로 비판합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무속인 아니라더니 이제는 사적인 물로 공격하는 건 뭐냐라고 강하게 또 맞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부인의 국민통합 행보를 흠집내겠다, 민진요 수준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무속인 의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민진요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분은 누굴까요? 자, 일단 무속인은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반박입니다.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군요.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전무다. 대통령실, 김 여사와 10년 지기로 무속과 아무 관련 없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까지 나왔어요. 김 여사 지인 함께 추모했을 뿐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추모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과연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동행했던 이 인물, 무용학과 교수이자 코바나 콘텐츠 전무라는데 과연 이 동행을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이 상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전주 의원님. 그 누군지를 이제 밝히기 전에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무속인이다. 항상 그 국민의힘 쪽에 항상 무슨 무속인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뢰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러한 의문을 좀 제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고리라고 이제 그 민주당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고리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떳떳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봉하마을에도 같이 동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공개 석상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길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과도한 억측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동안에 물론 관례는 어떤 그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은 또 전임 대통령 때까지는 그 대통령 제2부속실에서 또 이러한 업무를 전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가지신 분들만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또 뭐 새로운 좀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어떠한 그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에 어떤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과도한 억측이나 비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회는요. 뭐 당연히 위법이나 뭐 다른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그 권력의 옆에 있는 사적 인물들이 사고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저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가장 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속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적 인물이 있다면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를 통하면 될 것이냐 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사실 제 부속실을 없앴다고 하지만 공적 인물로서의 행보를 보여야 될 그럴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사적 인물들을 대동하고 저런 공식적인 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인물들이 꼭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김건희 여사께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조용한 내조가 아니죠.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도 말씀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당 내용을 보면은 더 대통령보다 더 활발한 활동들을 김건희 여사가 보이고 있는데 공적인 제2 부속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제2 부속실을 폐지한 상태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차라리 제2 부속실 부활을 공언하시고 그 공약 폐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리고 사적인 인물들이 저렇게 공적인 인물 옆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위험함을 감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적인 인물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영부인의 사적 활동에는 사인들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영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할 때는 사인이 가까이 저렇게 동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저분, 저 인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사 그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을 알려주시죠. 민주당에서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그 언론에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뭐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 뭐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아내의 부산 친구다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사님 좋아하는 빵을 부산에서 한아름 싸서 동행한 거다. 부산 친구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제 부산 친구이기는 한데 충남대 교수고 뭐 충북에 있는 구인사도 같이 가고 그런 부분은 단순히 부산 친구라는 의미를 뛰어넘고 있죠. 그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지금 뭐 그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탈권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정말 나아가는 방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규준과 범위 프로토콜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이스한 행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지시에 따라서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분들을 아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백이 생기는 거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 경호실 입장에서는 그럼 저 부산 친구도 경호를 해야 하나? 의전을 해야 하나? 아니, 부산 친구를 경호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듣기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안에 있는 그 밥 해먹는 사람이 성남에 사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안에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저분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함으로 인해서 국가 기밀이 자연적으로 밖에 나올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회장이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과를 했다는데 강신업 회장이죠. 유창선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강신업 변호사 코 묻은 사람이나 탐낸 사람이 보느냐 뭐뭐뭐 야 라고 막말과 이제 비난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 가입 안내 월 회비 10,000원 단체 가입을 독려했나 봐요. 그 유창선 평론가라는 분이 사진 공개 통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문제다. 언젠가 터질지 모를 지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렇게 욕설의 SNS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결국 이 건희사랑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유창선 씨와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 올린다. 자,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사님 이분 정리하세요.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팬카페 회장을 하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 뭐 같이 방송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공정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팬카페 회장으로 또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뭐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느낌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카페를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아니면 윤석열 당시의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야당으로부터 난도질당한다 이런 느낌을 본인이 받아서 아마 저는 팬카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해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팬카페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계속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입수하지 못한 그런 사진들을 팬카페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구나. 그러다면 거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여기에 화를 난 것 같아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인데 본인이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 원씩 받는 게 사실은 돈도 되지 않고 단지 운영비 정도 쓰려고 하는데 마치 이 돈을 착보하기 위해서 권력과 연결성을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평론가의 비판에 굉장히 발끈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니까 사실 이제 막말로 이걸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 혼자의 그런 비판이 아니고 이 팬카페가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됐던 아니면 언론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좀 자중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야 내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당 내에서 이재명 출마할 시 블랙홀이다 라는 강한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번엔 안철수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순간 당은 혁신은커녕 어마어마한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고 저는 민주적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캐스팅보트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 지지층만 원하는 것을 하면 선거에서는 집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시 민주당은 블랙홀이다. 지지층만 원하는 거 하면 선거 진다. 강성 지지자 개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까지 외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 논쟁에 이어서 철원의 해산 논쟁도 한창인데 철원의 해체 요구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철원애들의 반발이죠. 김용민 의원. 개혁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나마 존재하는 철원의 해체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발. 민영배 무소속이요. 철원애죠. 철원애를 개파로 보는 건 정치 폭력이다. 해체로는 근거도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치 공세다. 전형적인 토끼몰이 작전. 막가파식 낙인 찍기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 철원의 소속이죠. 황운하 의원에 이르러서는 철원의 옹호 논리가 극에 달합니다.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철원에는 개혁의 순교자들이다. 자신이 희생돼도 검찰 개혁만을 위한 순교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황운하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요? 들어보시죠. 철원에는 일단 그 개파 모임은 아니고요. 보수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철원에는 해산돼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철험의 당사자들은 우리는 순교자들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철험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분은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철험회는 강병원 의원의 지적대로 정말로 황당한 실책들을 해서 책임지고 해체돼야 할 조직입니까? 아니면 황운하 의원 주장대로 개혁의 순교자들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황운하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황운하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돌직군데요. 예. 철험회 이전에 울산 사건부터 실제로 그 황운하 의원이 들어옴으로써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 자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갈라치기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 민주당이 크게 패배하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철험회 회원들의 여러 가지 부실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혁의 순교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민심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게 착시 현상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험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현재 어떤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파니까 해체하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체 철험회 회원 각각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서 당 공천 때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돌직구 발언입니다. 당 공천에 반영하라. 이거 해체하라보다 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이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 밖에서. 그러니까 철험회가 굉장히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특히 철험회 의원들이 법사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철험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철험회 의원들과 많이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제 또 법사위에 사보임 돼서 와서 또 그 검수완박법 강행을 예. 위해서 또 무소속으로 그렇게 탈당까지 하고 위장 탈당을 좀 하신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철험회에 대해서 또 얘기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무소속인데 왜 어떻게 또 철험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주당 내 지금 모임이라고 알려진 철험회에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위장 탈당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빨리 복당을 해달라 복당 신청서를 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무소속이지만 소속돼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강성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런 것이 또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참패의 뭐 또 어느 정도의 또 원인을 좀 차지했다 이러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험회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의원들과 최근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의원과 갈등입니다. 들어보시죠. 최고위원 추천 명단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다소 이제 과거의 선거 과정에서 좀 강한 발언을 하셨던 바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자로서 좀 제고할 의미는 의사는 없는지를 한번 묻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 우리 당 출신 인사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꼭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을 이준석 대표가 다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입니다. 최고위원을 추천했고 이준석 대표는 임명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추천했으면 당연히 인정하는 게 합당정치에 맞다. 안 의원이 정정식 의원을 추천하면서 친윤그룹과 연대를 시켰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계속 친윤에 대한 강한 반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친윤을 여기 추천하냐라는 게 지금 이준석 개의 반발인 거예요. 그러자 안철수 의원 이렇게 꼬집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나? 이 대표는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마찰이 당대표와의 마찰이 잦아지자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 그럼 타인을 위한 정치였다는 거냐? 라고 짧지만 굵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 그럼 여태 자기 정치 안 했느냐? 라는 반문이겠죠?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24일 윤리위원회가 만약 되면 이준석 그 대표의 케이스는 그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어떤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철수 그 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굉장히 그동안에 물론 그 반감이 쌓일만도 해요. 그분의 한 분은 굉장히 국민의 힘에 대하여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한 분은 이제 당내 인사입니다만은 그 내용보다는 어쨌든 본인을 재척시킬 그런 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기에서 네. 도움이 안 될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윤리위 결정사항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논의되어 있는 부분은 당대표가 그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구성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는 왜 저런 반응을 하시니 모르겠어요. 내의 요구를 내가 반영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라고 좀 더 세게 주장할 만하죠. 근데 저 자체는 이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사 이준석 대표 마음에 들진 들지 않던 자기와 뭐 불편한 관계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면 그건 받아들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쳤으면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의견을 존중을 하고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좀 약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좀 오기를 부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